유독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요. 네.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령화. 아무래도 치매는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7% 이상일 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14%가 넘어간다. 그때는 화를 빼고 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 고령 사회로 가는데 보통 한 100에서 15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꽤 긴 시간이죠.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 엄청 짧네. 26년밖에요? 네. 그리고 벌써 이미 우리는 고령 사회라는 거죠. 14%를 넘기.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용녀 친구도 왜 깜빡깜빡 하는 거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른 거죠, 선생님? 건망증과 치매는 아예 스펙트럼이 다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말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주제 기억나세요? 우리 여성 질환 중에 하나 배웠잖아요. 질염! 지금 힌트를 줬을 때 아 맞아 그거였지 라고 하면 건망증. 근데 제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심지어는 대답까지 해줬어요. 질건강에 대해 배웠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맞아요. 이렇게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치매의 위험성이 더 큰 거겠죠. 와우. 이번에는 치매에 관한 기말고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손으로 O 또는 X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OX. 네, OX 퀴즈예요. 네. 첫 번째, 고스톱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 오! 그럴 것 같아. 오. 자, 하나, 둘, 아닌 셋. 것 같아. 오! 어, O 두 명에 X 두 명이에요? 아니, 고스톱을 치면 신경 쓰잖아. 그래, 신경 쓰지. 거기다가 점수 계산해야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 왜냐면 고스톱 치면 노냥 앉아 있잖아. 노냥. 사람이 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뭘 해야지. 아니, 걸어다니면서 치면 되지. 관절, 아, 노 땡큐. 그런 거에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가 말이 많은데, 그냥 과학적 증거가 없잖아. 의학적 증거도 없고. 자, 그러면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 정답은? X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뭐 노인정이나 이런 노인센터 같은 데에서 고스톱이 치매 예방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모여서 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고스톱을 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고스톱을 배울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복잡한 게임 법칙을 익혀야 되죠. 원리도 이해해야 되죠. 두뇌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두뇌 활성화도 되고 집중력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고스톱도 약간의 습관성이거든요. 맨날 같은 분들이 모여서 같은 방식으로 치다 보면 그때부터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지 머리로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과정들을 익혀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 동네로 고스톱을 원정 경기를 가면 어때요? 계속 사람을 바꿔서 바꿔가면서 바꿔서 바둑 같은 거 두면 어떠니? 바둑 같은 거. 그렇죠.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고스톱 말고 다른 보드게임이나 바둑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야 돼요.